여기는 그 유명한 영월에 있는 옥동 송어장입니다. 송어들이 지금 저건가 봐요. 점호 시간인가 봐요. 나란히 줄 섰어요. 점호 시간입니다. 송어들의 점호 시간. 누가 대장이냐. 나란히, 그지? 와. 대장. 와, 대장 송어를 기준으로 나란히 줄 섰습니다. 빨간 송어도 있고, 아까 무지개 송어가 어딨지? 무지개 송어 보여드릴게요. 무지개 어디 갔냐? 무지개 어디 갔어? 무지개가 대장인가? 쟤 엄청 빨라. 쭝쭝 아주. 이야. 무지개 송어가 안 보여요. 그지? 어디? 아, 저게 저 까맣게 생긴 거 있죠? 저게 무지개 송어입니다. 저거. 무지개 빛나는 무지개 송어. 여기가 물이 이쪽이 일곱수라 송어들이 잘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답니다. 네. 저쪽으로. 여기도 눌러? 여기도 눌러주세요. 아, 문이 열립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번데기도 있네. 번데기. 엄청 시원해. 와, 무슨 송어는요? 이찬이? 번데기 있고. 번데기. 실시간. 이거랑 이거는 저 셀프컴에 있어요. 예. 아우, 더워. 우리 여기 셋이 앉으면 되겠다. 응. 응, 됐어요. 응? 야. 이쪽으로 앉으세요. 화장실 가셨어요. 아니, 이쪽으로 앉으세요. 사모님이랑 이쪽으로. 네 분. 이리 와요. 싫어요. 부장님 옆에 앉으신 분. 아니, 같이 저기서 나왔다. 오랜만에 송어 먹습니다. 아니, 이거 드린다. 집게 올려줘. 집게? 아니, 집게 안 줬어? 제이츠 형님 반가워요. 김강훈님 반갑고 제철님 반갑고. 예. 더 갖다 먹으면 된대. 응? 저기 더 갖다 야채? 그릇이 3개야? 여기 4개? 먹고 더 먹으면 돼. 하나 두 단위 거 했어? 이렇게. 여기 이거 빨간 것도 좋네. 이게 무슨 튀김? 고추 튀김이야? 호박. 나는 번데기는 안 먹어. 번데기 열 당에 번데기 먹어. 번데기. 사람이 없네요. 아니, 아, 배달 아니 싸가지고 가는. 아, 배달해서 들고 밑에서 아 들고 가 먹는데요. 맛있겠다. 뭐? 아, 저기요? 이거 하나. 콩, 뭐야? 콩가루. 콩가루도 넣고. 콩가루 넣고, 콩 넣고. 여기 사실 여기. 그러니까.
포기하고 믿을 때 눈 생기지 말라고 믿는 거야. 뭐라고? 포기하고 믿을 때 눈 생기지 말라고. 미끌렁거리지 말라고? 그래, 이 콩가루를 넣는데. 예, 고기하고 비빌 때 미끄덩거리지 말라고 콩가루 둔답니다. 고소하게 넣는 거 아니야? 아니, 고소도 하고. 그치, 고소하라고 넣는 거지. 좋네는 먹네. 낮에 같으면 진짜. 이건 옥수수 뭐야? 옥수수. 낮에는 어이가 없거든. 뭐. 냄새는. 내가 좀 더 넣어줬네. 아니. 됐어요. 맞아. 수당 드려야지, 수당님. 가져왔어. 수당. 진짜 낮에는, 야, 진짜 어이가 없었어, 그치? 왜? 아예 밥 먹으러 밥을 못 먹고 오니까. 군대국을 뺏어지게 먹었구만, 나를.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밥을 못 먹고 왔으니.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그만큼 잘해주시잖아요. 딱딱 맞춰서. 예? 아, 삼시세끼 해주셔야 되니까. 아, 지금도 그러신 분이 있어요. 와. 보세요. 나는 결혼하고서 한 번도 밥을 못 주고 먹었어요. 한 번. 예수님은 하루에 삼시세끼 사모님이 꼭 챙겨주셔야 된대요. 간이 엄청 크신 분이야. 난 냉장고 튀겨본 적이 없어. 예? 냉장고를. 네, 냉장고. 네. 예.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셔. 아니, 사모님이 이렇게 딱.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. 밥 하나 가져왔는데 무전이. 지금. 너? 찌개. 아니, 찌개. 아니 저쪽에. 밥 하나. 찌개. 응, 둘이 나눠 먹자. 막 이거 밥 하나. 응. 어, 대신 안 먹고 밥 하나 이거 하나만 먹어. 네, 네. 찌개에다가 밥 먹겠습니다. 응? 도로. 안 도로 떴어요 이거를. 안 도로 떠가지고 우리끼리 먹게 된 거래요. 자, 명성순이, 예, 성순이.